내년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좀 숫자 같은 걸 내고 지고자 했는데, 40명 정도가 되는데 20명씩 출품을 하고, 그래서 조촐하게 제가 늘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정말 다시 한번 여러분들 바쁘신 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뭐, 늘 이렇게 뭐 새해 보는 것도 어색한데 제가 그랬어요. 항상 하는 사람만 하지 말고, 서로 이제 회원들 가지고 놀아가면서 사회 보자. 그리고 이제 새로 여기 선생님들이 다 누구신지 몰라서 이걸 제대로 보세요. 이렇게 많이 해주시고, 오신다고 하신 분도 시간에 안 오세요. 안 오시니까 또 지우고, 뭐, 다시 체크하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더 도전해요. 그러니까, 김용무 회장님을 봐주셨는데, 일로 부탁하면서 미안해서, 이건 우리 단지니까 우리끼리 하자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있으시겠는데요. 먼저 하철경 예총 회장님 축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모든 예술들과 같이 진심으로 축하해 맞았습니다. 특히나 바쁜 일정에 자리신 우리 이범원 판문대교 지사님, 또 국전의 양태석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단체장님, 또 임원 여러분, 또 김홍주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임원 여러분과 또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 세월이 빠릅니다. 제가 2004년도 미연비사장을 했었는데, 2003년도 출마 시에 김홍규 회장님과 또 여성작가분 여러분 같이 동행을 했었고, 또 창립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부단히 노력했던 그런 모습을 보고 또 같이 일을 했습니다만, 벌써 16회가 되니까 참으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요즘 여성 파워 시대 같습니다. 그것은 작가들도 여성분들이 훨씬 많고,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도 많은 그러한 기대를, 효과를 주기 때문에 여성 파워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어려운 때 여러분들이 좋은 작품을 많이 내시고 앞으로 장래 우리 한국 미술계에 큰 기둥과 색깔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좋은 역작을 내신 여러 작가분께 축하와 감사를 드리고, 또 바쁜 시간에 자리해주신 여러 네 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김홍규 회장님께 회원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